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들도 기다리시던 신영증권의 김학현 센터장님 나와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 오늘은 질문을 그 질문 드릴 거예요. 미국은 이제 죽는 거냐, 아니면 네. 가는 거냐? 아, 그냥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 네. 주목하게 하고 계시는 뭐 포인트나 이런 거 좀 전해 주시면 좋겠고. 네. 미국이 어떻게 되든 한국은 가는 거냐? 아니면 네. 한국도 조만간 같이 움직이는 거냐? 네.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예. 일단은 우리나라 장은 나스닥 흔들리는 거와 무관하게 계속 가고 있어서 네. 이건 이유가 뭐다라고 해석하고 계세요? 뭐 앞서 들으신 것처럼 아무튼 뭐 삼성전자라고 하는 종목에 대한 의존도가 한국이 큰데 예. 삼성전자가 최근에 10% 넘게 올랐습니다. 아, 삼성전자 덕분에 예, 그렇게 효과가 보이는 것이다. 있고, 예. 두 번째는 압도적인 그 내부 유동성의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이야 개인이 조금 팔고 네. 외국인 기관 투자가 조금 사긴 했습니다만은 코로나 발병 이후로 이제 직접 투자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다가 이제 지난 3월 달에 한 달에 27조 원이 들어오면서 많은 돈이 들어왔고 4월부터는 4조 5조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예. 8월 이후로는 카카오 게임즈 청약으로 인한 돈이 들어왔다 빠진 걸 빼도 19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거죠. 월별로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주식에 대한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고자 하는 힘이 존재하고 네. 또 주식형 펀드에서도 그동안 이탈이 되다가 8월 달에는 또 이제 순주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앞서 저도 뭐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오를 만한 이유가 있기는 한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호재들을 뭐 이제 뭐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건 결국 이제 유동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뭐 외국인이 조금 팔아도 워낙 내부 유동성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뭐 한국이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내부 유동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 풀려 있는 돈 중에 네. 주식 투자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액션하는 돈의 양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양은 그럼 도대체 얼마나 더 남았는지 그거를 네. 예측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예측할 수는 하기가 어렵습니까? 예, 그럼 알긴 어려운데. 그러니까 5분 나면 아유 네. 여전히 더 남으셨었구나 이렇게 뒤늦게 알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건 뭐 알긴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지난 한 6~7달 경험했던 자금 유입의 규모가 네. 뭐 하여튼 사상 최고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이 많이 풀렸다 그러지만 한국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가장 몰입했던 시기가 이전에 기록했던 시기는요. 2005년부터 한 2008년까지 네. 3년 동안에 주식형 펀드를 통해서 한 130조 원이 들어왔거든요. 3년 동안에. 네. 근데 지금은 한 7개월 동안에 77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동안에 뭐 다 그 불용 자금이 커졌다고 하더라도 뭐 대여섯 배 되진 않았을 테니까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까지 유입이 된 규모는 뭐 사상 최고일 것 같고. 근데 이제 77조 원을 조금 나눠서 보면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을 안 했던 거는 아니거든요. 뭐 했었죠. 몇 년에 한 번씩 바이코리아 펀드 때 또 인사이트 펀드 때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이제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굉장히 이제 뒤늦게 들어오면서 사실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바심도 있고 이게 돈이 들어오는데 이번에 들어왔던 77조 원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조금 비관론이 많았던 이제 3월, 4월에 들어왔던 돈이고 예, 예. 한 절반 정도는 주가가 올라가면서 조금 자기 강화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이게 또 시장을 끌어올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이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주가가 더 올라가면 돈이 좀 더 들어올 것 같고요. 여기서 주춤해버리면은 조금 돈 들어온 속도는 둔화가 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 그럼요. 이게 절대적인 거라기보다 물론 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주식 투자를 굉장히 멀리했던 그런 국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것이 정상화된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어차피 우리가 투자하고 살아야 되고 주식이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자산인 건데 예. 근데 이 유동성의 힘이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 이제 주가에 따라서 많이 연동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멀리했던 이유들이 몇 가지 있을 텐데 네. 그것 중에서 최근에 그게 몇 좀 해소돼서 들어오는 걸까요? 아니면 그 이유가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를 견디지 못해서
제 생각엔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들어온 돈 중에 절반 정도는 과거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주식을 외면했고요. 낮은 가격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샀고 네. 기본적으로 바닥에서 한 70% 정도 오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건데요. 예. 지금의 경우는 사실 지금 들어온 돈의 절반 정도는 나름 뭐 스마트머니라고 평가할 수 있고 과거에 못 봤던 행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들어온 돈의 성격도 조금 다른 것 같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낮아졌고 예. 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를 하니까 근데 뭐 부동산이 아니면 또 주식이 아닌가라고 하는 또 뭐 그런 집단적인 의사결정들도 내려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뭐 들어보면 다 동의가 충분히 되는 게 상당히 스마트해졌다고 네. 분들이 생각하신다고요? 그 말씀은 뭐 당연히 그런데 네. 이게 보통 스마트해지려면 그동안 주식 투자 경험이 많아야 스마트해지는 건데 네. 강호에 계셨던 주식 안 하셨던 분들이 처음에 딱 들어와서 바로 스마트하게 하시니까 야 저건 네, 뭐 어디서 배운 거지? 있다고 봐야죠. 지금 뭐 돈이 한 7달 동안 77조 원 들어왔다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럼 뭐 기존의 투자가들이 사실 뭐 저희 고객들 중에서도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를 많이 일군 분들은 지난 3, 4월에 조심조심스러운 가운데서도 그냥 뭐 사시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걸 뭐 나눠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한 7월, 8월부터 들어오는 돈들은 조금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의 그러면 디커플링 가능성. 미국 증시는 조정, 미국 증시에 그런 의견을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미국 증시 보시기에는 좀 쉬어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좀 여기는 변화의 조짐이 좀 더 심각하게 보이십니까? 뭐 아직까지 나스닥이 한 10% 조정받았고요. S&P 500은 뭐 한 6, 7% 다우나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저는 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냐까지 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단정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거다, 기술주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요.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사실 뭐 제가 분석을 하는 게 업인데 투자자분들께 조언을 드릴 때 우리의 화법은 인과관계예요. 네.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주가가 떨어집니다라고 하고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올라갑니다라고 해야 대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네. 저는 시장의 사이클을 보면 그 사이클 자체가 약간의 자기조정적 성격이 있는 거 아닌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뭔가 과잉으로 좀 떨어지고 예. 떨어지게 되면은 뭐 다시 또 이제 복원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어떤 인과관계 아니더라도 실제로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저도 들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이런 성장주들이 강세를 나타냈던 게 이번을 포함해서 한 세 번 정도가 있습니다. 60년대 후반부터 73년 정도까지 나타났던 소위 뭐 매력적인 50 종목. 니프트 50라고 하는 종목들이 올라갔던 적이 있었고요. 예. 그 당시에 뭐 IBM, 제록스, 맥도널드 뭐 이런 당대의 성장주들이 그때 굉장히 멀티 PER이 높은 종목들이 올라갔던 적이 있었고 또 이제 90년대 중후반엔 나스닥의 닷컴 버블이 있었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저도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주가가 성장주가 꺾일 때 나타났던 그래도 일반적인 신호는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가 좀 이제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라고 경험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직관적으로도 맞죠. 성장주라는 게 먼 미래의 현금 흐름을 지금 당겨와야 되는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할인율이 높아지죠.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현재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실제로 70년대 초에 니프트 50가 꺾일 때나 아니면 90년대 닷컴 버블 때 주가가 꺾일 때 미국의 10년짜리 장기 금리가 올라간 건 맞는데 야, 이 금리가 어느 정도 인계치에서 시장이 꺾일 거냐라고 말하는 걸 말하기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니프트 50가 꺾일 때는 금리가 올라가는 초기 국면에서 주식이 그냥 부러져 버렸고 닷컴 버블 땐 금리가 올라갔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정과정에 걸쳐서 주가가 같이 오르다가 그냥 고점에서 금리랑 주가가 같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 금리를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뭔가 주가를 뭐 반락시키는 그런 어떤 트리거로 삼기에는 이게 그때그때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태도가 중요한 거 아닌가? 시장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뭐 잘 모르는 것이고 뭘 보면 꼭지다 하는 시도라는 게 그거는 정확하지 않다는 오히려 말씀이죠? 알기가 조금 힘든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나스닥의 PER이 40배가 넘어갔고 미국의 판 기업들의 경우에는 PER이 100배가 넘는 주식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것이지 이거를 뭐 내가 어떤 포지션을 잡고 주가가 뭐 다음 달에 어떻게 되고 1년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조금 맞추기가 저는 힘든 영역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누가 봐도 저평가예요라는 구간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건 돌이켜 생각하면 다시 말하면 언제 떨어져도 할 말 없는. 그렇죠. 그렇다면 뭐 이기도 해서 이런 조언을 왜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조언을 왜 하냐.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인과관계로 가장 이 적화된 게 어떻게 보면 퀀트라든가 예. 뭐 이런 거잖아요. 수리적인 방법으로 미래를 전망하고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그 모델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 퀀트 투자자들은 이제 손해를 많이 받고 네.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라고 하는 게 미래를 쪽집게처럼 맞추기 게임은 아닌 것 같고 어떤 견해를 가질 수 있으나 그거는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가 확실하다고 보는 쪽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테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할 네. 테고 그런 예. 거잖아요. 그런데 예. 우리가 분산 투자의 미덕을 말하고 또 가능하면 신용으로 사지 말라고 조언을 드리는 게 사실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좋아하는 하워드 막스라는 사람이 이 투자는 과학인 것 같지만 과학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하워드 막스가 나름 뭐 많이 배운 사람이죠. 예, 학부는 뭐 왓튼스쿨 나왔고 또 시카고 대학이 신자유주의에 아주 명성을 날리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MBA를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저도 뭐 애널리스트 입장에선 조금 뭐 무능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속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의 기술주는 어떤 그걸 내가 선택하는 태도의 문제이지 이게 뭐 애플이 얼마까지 갈 거냐 테슬라가 얼마까지 갈 거냐 이런 걸 알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높은 PER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조금 지난주에 조정을 받으며 주춤거렸습니다만은 뭐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테슬라에 대해서는 매니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 성장주들이 같이 투자할 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거는 세상이 바뀔 거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런 쪽으로 갈 거다. 네.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 바뀐 세상에서 과연 누가 위너가 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에 닷컴 버블 때 그때 그 닷컴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뭐 이제 인터넷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 세상을 꿈꾸면서 샀는데 그 판단은 맞았죠. 네. 그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닷컴 버블 정점에서 미국의 나스닥과 한국의 코스닥의 주류를 잇었던 종목 중에서 망한 기업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 2000년 3월 달 코스닥 정점에서 뭐 지금 뭐 종목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조금 뭐 비교의 유의성은 떨어집니다만은 코스닥이 2,900 할 때도 있었어요. 예, 그때 그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큰 15개 기업은 당대의 투자자들이 지금의 기업들과 비슷하게 이 기업은 미래의 닷컴 시대의 총화가 될 거를 기대를 모았던 종목 중에 남아 있는 건 7개밖에 없거든요. 요즘도 남아 있는 건? 네, 그러니까 8개가 없어졌습니다. 네. 그런 건 그 세상이 변하더라도 그 안에서 경쟁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요즘 자동차 주식이 올라가면서 드는 생각도 그때 뭐 테슬라가 굉장히 이제 꿈의 주식이고 또 그것이 뭐 닷컴 버블 때보다 어쨌든 뭐 이제 이익이 나고 하니까 그러면 내연기관 자동차는 그럼 가만히 있을 거냐 또 그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 말 거기서 분사가 된 회사들도 많은데 그럼 그런 기업들과의 어떤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저는 제가 뭐 미래를 안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성장주에 대해서는 조금 본인의 조금 태도가 좀 중요한데 제가 가진 주관적인 생각은 지금은 트리거를 찾는 것보다 그럼 알기도 힘든 것이고 네. 조금 그쪽에 쏠림이 있다 그러면 약간 밸런스를 잡는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신호를 삼을 만한 인덱스나 데이터라는 건 이제는 참 찾기 어려운. 그러니까 뭐 저희 그 블랙스완을 쓴 나심 탈렙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 짓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 듣는 생각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린 인과관계를 찾아야죠. 애널리스트는 찾으려고 노력을 노력을 해야 예. 되는데 예.
그것이 100% 시장을 설명하는 건 아닌데 이런 현상이 그냥 무작위로 움직입니다라고 말하면 뭐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저널리스트는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시장을 보다 보면 조금 그런 인과관계로 설명하기 힘든 영역이 네. 있는 것 같고 그것은 뭐 상식이라면 상식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성장주가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것들을 많이 이미 반영한 레벨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 한국이 어떻게 될 거냐 말씀을 네. 제가 드려볼까요? 예, 예. 외국인이 사는데 외국인이 파는데 한국 사람만 사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지금과 비슷하게 이제 뭐 그 대한민국 증시가 독립이 됐다 이런 사례는 되게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제 과거에 이제 한국 증시의 사이클은 네네. 바닥에서 외국인이 사서 한 65% 70%까지는 철저하게 개인과 국내 기관 투자가가 팔고 외국인은 사면서 올라갑니다. 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외국인이 팔아요. 그래서 이제 돈이 들어오면은 한 30% 강세장의 30%는 국내 유동성의 힘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들이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주식시장 개방 92년인데요. 뭐 99년 2000년도가 그랬고 그때 바이코리아 펀드가 그런 상징이었고요. 2010년도 2007년 8년의 경우에는 이제 뭐 인사이트 펀드 같은 게 그렇게 한국의 자산운용사로 돈이 가면서 끌어올렸고 2011년엔 자문형 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의 경우는 한국 사람들의 돈이 얼마나 스마트머니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내리긴 어렵지만 조금은 약간 자기 강화적으로 올라가면서 끌어올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팔아도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처음 경험하는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네. 미국 증시가 떨어질 때 한국 시장이 올라갔던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미국 시장이 의미 있는 조정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네네, 이제 나스닥이 예. 10% 조정 받은 거 아닙니까? 예. 15% 20% 조정을 받는데 한국만 올라갔던 거는 2001년 4분기부터 2002년 1분기가 그랬고요. 그 당시에 금융시장에서 디커플링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던 때가 예. 2002년 초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는 왜 우리만 좋았었어요? 그때 한국이 내수 부양책을 썼죠. 우리가 외환위기 직후에 신용카드? 예, 우리가 하는 카드 버블, 부동산 예. 버블 이런 걸 만들면서 2002년 1분기에 GDP 성장률이 7%가 넘게 나왔습니다. 음흠. 외환위기 이후로 전혀 못 봤던 성장률인데 예. 그런 내수 버블을 만들면서 주가가 뭐 미국과 디커플링 됐던 게 한 뭐 두 분기 정도가 있고 나머지의 경우는 사실 그런 적은 없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계 실제로 가지고 계신 모르겠지만 미디어를 보면 아 이제 지금까지는 부동산의 시대였는데 이제는 주식의 시대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다 그래요. 예. 뭐 저는 뭐 하여튼 투자를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부동산과 주식이 가진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로컬 에셋입니다. 네. 한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한국인의 법과 제도화해서 외국인도 조금 삽니다만은 한국 사람들끼리 사고 파는 거고요. 주식은 그보다 훨씬 더 개방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또 한국은 경제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개방도가 높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주식을 안 하던 한국 사람들이 주식을 하면서 뭐 단기적으로는 저는 개인 유동성의 힘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길게 봐서 미국이 안 되는데 한국이 디커플링이 가능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로도 항상 미국이 물론 꺾이면 이제 뭐 예, 과거의 경험이죠. 예. 네, 미국이 꺾이면 꺾였으니까 그럼 요즘의 디커플링 상황은 우리나라의 유동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지속되면 우리나라도 꺾일 수도 있다는 뜻이고 아니면 다시 뭐 미국이 그렇죠. 아직까지 미국 쉬어만, 장에 대해서 네, 네. 저는 뭐 이제 성장주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조금 뭐 좀 밋밋한 말씀으로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 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뭐 선명하진 않죠. 뭐 그동안 오른 거 생각을 하면 나스닥이 지금 한 9.7% 떨어졌는데 네. 이게 뭐 강세장 내의 조정인지 추세가 꺾이는 건지 판단하기는 조금 뭐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는 한 15% 정도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추세가 바뀌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뭐 15% 조정을 받아도 다시 중앙은행이 뭐 하면서 굉장히 과거와는 다르게 빠른 복원력을 보여줬는데 예. 사람들이 느끼기에 야 이게 진짜 망가지는 거 아니야? 라는 좀 위기의식을 갖는 건 한 15%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주 초반에 나스닥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될 거냐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전 여기서 조금 더 폭이 확대가 된다 그러면
한국도 따로 가긴 조금 힘들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또 7, 8월 이후에 들어온 유동성에 대한 저의 해석도 이거는 뭔가 주가 상승이 자기 강화적으로 또 돈을 끌어오르는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좀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은 진득한 자금이거나 스마트한 자금은 아닐 수 있다. 최근에 들어온 돈은. 제가 뭐 감히 돈의 성격을 말하기는 어려우나 조금 대강 이해를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동안 주식 시장 많이 분석해 오셨던 분들도 사석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워 내지는 분석하기 어려워. 그런가요? 예, 예, 그런 이야기들을 꽤 좀 하시는 경우도 좀 많고 해서 뭔가가 좀 그럼 우리가 잣대가 바뀐 거는 혹시 아닌가? 그렇게 뭐 저 같은 이렇게 뭐 옛날 패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 그런 걸 경계를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옛날에 이 지내왔던 패턴 말고 또 뭘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걸 가장 참고하고 사람들의 심리나 시장의 움직임은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항상. 저는 오히려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늘 큰 비용을 치러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뭐 큰 본질이란 거는 크게 바뀌진 않는 것 같고, 근데 지금 특히 이제 성장주 주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무형 자산 이런 거 강조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70년대 초에 니프트 50, 뭐 당연히 제가 뭐 경험을 못 해봤을 테지만 문헌을 보게 되면 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제 현명한 투자자라고 하는 벤자민 그레이엄 같은 사람이 성장주 주제 반대잖아요. 예. 워렌 버핏은 그걸 사 그런 뭐 애플을 살 수 있지만 전 벤자민 그레이엄은 애플을 못 샀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래 가치보다 지금 보이는 가치를 중시하는데 이분이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현명한 투자자 마지막 판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무형 자산에 대한 강조. 이 사람은 유형 자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나고 나면은 저는 거의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 것 같고 물론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이 아주 짧은 흐름을 맞추고 이런 거랑은 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긴 미래를 맞춘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린 게 아닌 것 같고 아니고요. 예. 길게 보면은 결국 과하면 떨어지고 뭐 수익률이란 건 비슷비슷해지고 이게 조금 더 진리에 가까운 거 아닌가 뭐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마 저 센터장님의 의견이 그동안 계속 주식을 분석해 오신 분들도 그렇고 시장이 계속 오르니까 의견과 맞지 않아서 그렇지 그 의견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긴 할 거예요, 당연히. 근데 네, 근데 이건 뭐 조금 긴 호흡에서의 얘기고요. 예. 예, 조금 뭐 짧은 흐름이나 뭐 예를 들면 테슬라나 구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네. 이제 디테일한 의사 결정은 조금 뭐 다르게 내려질 수 있는데. 있겠죠. 예. 뭐 조금 크게 보면 그런 단계까지 온 거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시장의 큰 토론의 두 가지 줄기는 이번은 다르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과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는 않다는 분들의 아마 논쟁일 것 같은데 과거에는 없었던 그러나 최근에는 존재하는 두 가지 현상이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연준이 최근 몇 년간은 네.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부양하고 떨어지면 카드 내놓고 하면서 계속 시장을 끌어올리고 네. 있는 네. 예전에는 안 그랬던 네. 예전이라고 하면 뭐 10년 전, 20년 전을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그냥 심판이기만 했던 분이 요즘에는 플레이어로 와서 네. 다 이제 시험 감독하면서 답도 찍어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러면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하고 오늘 유동성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저금리 상황이 네.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만 해도 3천조가 그냥 자금으로 유동성으로 풀려있는 네. 통화량인데 그중에 70조가 올지 700조가 올지 3천조를 넘길 수는 없겠습니다만 얼마가 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 그거는 야 이게 예전하고 비교해서 예상할 네. 수 없는 큰 흐름인 것 같은데. 제 의견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 크게 보면은 이제 저금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중앙은행이 예. 저금리를 만드는 건데. 네. 근데 저는 연준은 새로운 길을 가는데 연준보다 더 먼저 길을 갔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네. 경제가 벌써부터 민간의 자생력을 잃으면서 그 나라는 양적 완화도 하고 금리가 제로 금리까지 갔잖아요. 예.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잖아요. 그러면은 앞서서 이제 제가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 주가가 성장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으로 금리가 마이너스라 그러면요.
주식의 밸류에이션은 무한대로 팽창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할인율이 마이너스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금리가 마이너스로 간 나라들의 주가가 좋았냐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프랑스도 프랑스의 경우도 예. 어쨌든 저금리가 자산시장에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저금리하에서 주식이 그렇게 과연 밸류에이션의 주가가 팽창했는가 보면 프랑스는 최근에 주가가 2000년 닷컴 버블 때보다 낮고요. 네. 또 2007년 주택 버블 때보다 낮습니다.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이고 일본도 아베 들어와서 주가가 좀 올라왔지 네. 전체적으로는 장기 성과가 좋다고 말하기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의 힘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미국을 이해하는 방식은 미국은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결국은 기업에서 혁신이 있고 기술의 변화를 주도했으니까 나스닥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금리라고 하는 게 자산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맞는데 네. 그래도 주식은 성장이 있어야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뭔가 그로스가 있는 나라에서는 그 효과가 극대화되고 아하.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저는 조금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쪽이고요. 전체적으로 경제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도 저는 안 가본 길을 가는 것 같긴 한데 네. 일본과 유럽은 이미 그 길을 지금 미국이 하는 길 그런 길들을 이미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다를 뿐이다. 예, 그럼 미국은 결국 혁신이 있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 바라보시는 주식시장의 큰 방향은 저금리가 순풍이기는 하나. 아, 그럼요. 저금리 네. 하나 가지고 가는 주가는 없고. 그럼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혁신과 그로스다. 네. 일본도 잃어버린 20년 동안에 주식이 다 안 된 거 아니거든요. 나름 세계 시장으로 그 판로를 개척한 기업이나 일본의 제약주들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금리라도 기본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되는 것들은 되고 예. 또 한국의 가치주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결국 금리가 낮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못 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경제가 별 볼 일 없고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거기서 끊임없이 쇠하는 종목들은 저금리 하에서도 주식이 잘 안 되는 거고 네. 뭐 한국의 좀 안 되는 가치주들의 경우는 조금 이제 그런 딜레마들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센터장님께 잠깐 중간 광고 잠깐 듣고 와서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은 일본이나 유럽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으냐 아니면 미국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으냐. 미국을 따라가는 게 긍정적으로 좋다는 생각을 깔고 계신 것 같고 저도 동의하니까요. 그러려면 뭘 좀 하면 좋겠나 하는 주제넘은 질문까지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지금부터 당신의 상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업무 중 두통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 있습니까? 회의실에서 졸음과 싸워본 적 있습니까? 훌쩍 숲으로 떠나는 상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세 번 모두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지금 당신에겐 식물 공기정화 솔루션 나아바가 필요합니다. 검색창에 나아바를 검색하세요. 매수, 매도. 잘 안 보이네. 아, 매도. 지선 씨 뭐하나? 주식 매수 중인가? 어? 저 매도 눌렀는데요? 어디 봐. 이건 매수 눌렀잖아. 아, 정말이네. 속상해. 나 매도하려고 했는데. 눈이 건강해야 투자도 잘 되지. 자, 이거 한번 써보게. 혁신적인 VR 테크놀로지 VR-Gen 101 미국 FDA 의료기기 1등급 승인 2020 브랜드 K50 기업에도 선정됐습니다. 우와, 이제 잘 보여요. 건강한 눈으로 다시 매매 들어갑니다. VR-Gen 101 꼭 명심하시게. 네, 이 저금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전 세계적인 불황의 결과일 수도 있고 그 말은 또 성장이 희귀한 시기다. 여길 봐도 성장을 찾기가 어렵고 저기 봐도 혁신을 찾기가 어렵다는 현상에 대한 방증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또 뒤집어 말하면 성장이 존재하는 나라, 성장이 존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전 시각으로 보면 상당히 과도한 프리미엄이 주어지는 게 요즘 시장의 특징이 아닌가 싶은데 그 시각에 동의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그럼 미국처럼 성장이 존재하는
그래서 디커플링으로도 갈 수 있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쪽으로 해석할 만한 게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그런 걸 만들려면 뭐가 좀 선행되어야 하는지 좀 여쭤볼게요. 네. 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뭐 빨리빨리 하고 잘하니까 예. 저는 뭐 그런 영역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중국이 고성장하면서 한국이 중후장대형 산업이 한국이 잘하는 게 대부분 이제 그쪽이었으니까 전 주가 지수란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쪽과 좀 굉장히 장기적으로 걱정이 되는 것들이 이제 섞여 있는 네. 뭐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주가 지수 자체가 미국형으로 가기는 뭐 조금 힘든 거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그 평균을 끌어내리는 영역이 힘이 강한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어떤 영역 때문에? 뭐 중후장대형 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기존의 올드 인더스트리들이니까요. 거기서 혁신과 성장이 나오기는 어느 나라든지 그런 쪽은 제 생각에는 오히려 주주환원이나 지배구조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이제 미국이 잘 올랐던 그런 성장이 있는 거 제외하고 두 가지 요인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장기적으로 이제 주가라고 하는 거는 경제가 커가는 것만큼 올라가거든요. 어느 시기를 끊어봐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럼 미국도 이제 전체적인 성장률은 둔화가 됐는데 국민 경제 내에서의 분배 구조를 보면 미국도 GDP 성장률은 둔화되는데 그 안에서 기업이 가져가는 몫은 굉장히 커진. 예. 우리나라도 IMF 외환위기 이후로 기업이 가져가는 몫이 커지면서 뭐 부자 기업, 가난한 아빠 이런 얘기 했는데 외환위기 때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때까지 맞는데요. 이후로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시면 보수 정권화에서도 동반 성장, 경제 민주화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서 실제로 성장이 둔화가 되는 속에서도 기업이 가져가는 포션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당위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주가라고 하는 게 기업 가치가 반영이 되는 거라고 보면 주주들에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고 미국도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미국은 반대로. 오히려 최근 10년 동안은 거의 유일하게 국민 소득에서 기업이 가져가는 몫이 더 높아진 나라입니다. 특히 트럼프 들어와서. 그 말은 세율을 낮추거나 혹은 그 이외에 기업이 부담해야 될 준조세들을 줄이면 그렇게 그런 것도 거고. 있고 뭐 인건비라든가 예. 미국이 그 완전 고용 상황에서 임금이 안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기업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그렇겠죠. 구조였던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주주 자본주의입니다. 뭐 얼마 전에 보잉도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이 뭐 배당하고 자사주 하니까 네.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있다 그러면 뭐 혁신하는 쪽은 지금 이미 시장이 그걸 찾고 있고 주가 반영하고 있는데 잘 못 오르는 쪽은요. 주주들의 기업의 자원 배분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전에 벌어놓은 게 많아가지고 들고 있는 자기 자본은 한 1000쯤 되는데 시가총액은 300, 400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럼 PBR이 0.3배, 0.4배잖아요. 그럼 기업이 잘 못하면 그거 나눠줘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기업의 자기 자본이 거의 제로로 수렴이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 일각에서 논의되는 상법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이 뭐 투기 자본에게 한국 기업이 흔들릴 수 있다. 이건 뭐 우리가 시장판이니까 예, 그걸 예. 벌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외국인 지분율이 한때는 40% 넘게 갔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뭐 그렇게 투기 자본에 흔들려서 그 기업이 낭패 본 경우 없습니다. 오히려 지배구조 좋아지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서 대주주를 좋았기 때문에 저는 뭐 미국과 같은 주주 자본주의를 벌어들인 이익보다 더 자사주 사고 이런 바람직하지도 않고 한국에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전체적으로 주주들이 갖고 있는 권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저는 좀 리레이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조금 오버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오버하고 오로지 주가 예, 경제 구조도 분배 구조도 기업들에게 유리하고 네. 또 혹은 또 심지어 혁신까지 있었고 그런 거라 그러면은 한국이 거기 미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미국은 GDP 대비 기업이 가져가는 몫이 크지만 네. 기업이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다 자사주 매입하면서 시장에 다 쏟아내버리면 네. 결국은 다 환원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뭐 주주들에게는 환원하는 게 되겠죠. 그 주주들이 뭐, 국민이잖아요. 뭐 그렇죠. 뭐 미국 사람들이 뭐 한국보다는 뭐 네. 상호일케이나 주식시장 노출도가 많긴 한데 미국도 주식이란 건 기본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투자 자산은 하는 거니까 미국도 이 그 어떤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 뭐 양극화의 논의가 좀 많이 되는 것 같고 예. 한국보다는 그 수혜를 보는 게 더 광범위할 것 같은데
뭐 전체적으로 임금 올라가고 이런 것과는 조금 괴리가 자산가들에게 좋은 저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히려 주가를 올리는 것 같기는 하고 그 특성이. 그럼요. 예, 뭐 가치 판단을 떠나서 네. 그런 것들이 주가를 차별적으로 전 올렸던 요인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그럼 주가를 좀 올리려면 주가를 올리는 게 선이거나 정의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러려면 좀 더 지금보다는 주주 친화적으로 그럼요. 배당도 하고 자사주 매입도 그럼요. 하고. 과거에 우리나라 박근혜 정권이 보수 정권이었는데 예.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돌지 않으면 자본이 아니고요. 돌면서 증식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돈이 기업에게 묶여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보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뭐 한국 기업들의 유보율이 몇천 프로라고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무지에서 비롯된 정치권의 공세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일정 정도 돈을 벌면 배당하든가 아니면 투자하든가 임금 높여주지 않으면 징벌적 과세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비슷한 정책을 아베 내각에서도 이제 했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도 저는 주가 지수가 올라간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조금 자원의 재배분, 주주 친화적인 재배분을 통해서 예. 미국식의 어떤 과도한 주주 자본주의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조금 개선이 된다 그럼 저는 진짜 싼 주식들이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 모시고 최근에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들 시장은 다 온 거냐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디커플링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을 좀 드렸어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상당히 예상보다도 강한 듯해서 아마도 그것 때문에 올라가면 더 계속 오르거나 디커플링이 나타날 것 같기는 하나 과거의 데이터로 봐서는 미국의 주가가 꺾이고 있는데 한국이 계속 오르는 시기가 과거에도 매우 드물었던 것을 떠올리면 아마 이번에도 그걸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나라 주가는 미국 주가에 꽤 그래도 아직도 종속적이라는 말씀이실 텐데 그럼요. 네. 그러면 미국 주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말씀을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역시 조금 뭐 기술주들은 조금 과하게 오른 거 아닌가 많이 오른 네. 부분이 있어서 언제 내려도 특별하게 이상한 하락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나 거기에서 또 유동성이라는 게 존재하니까요 네, 네. 그리고 연준의 지원 또 유례 없는 저금리 이런 것들이 또 미국 시장을 계속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센터장님의 견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뭔가 새로운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논리를 만드는 같지는 않다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어려우시죠 요즘 이런 질문들 자꾸 던지고 그러면. 뭐 제가 그런 거 하는 게 제 밥벌인데요. 뭐.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고민들은 저희도 여러분들 이런 분 저런 분 모셔서 다양한 말씀 들어보면서 저희의 지혜를 정리하는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꽤 많은 분들이 영감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